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이 등록말소가 되고 나서 거주주택으로 만들어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0월 28일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지류회신 게시판에 새로운 세법 해석이 올라왔습니다. 주요지는 말소된 임대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전환시켰을 때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기간은 언제까지인가 라는 부분인데,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1세대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 A, B, C 이렇게 3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B주택이 최초로 자동말소가 되는 거죠. 이때 이 세대는 자동 말소된 B주택을 거주주택으로 바꿉니다. 거주주택으로 전환시키는 거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A주택이 두 번째로 자동 말소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거주주택으로 전환시킨 B주택은 언제까지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것인가에 대한 세법 해석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세법 해석을 신청했던 그 당사자의 실제 상황을 시간순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2017년 4월 달에 서울의 A아파트를 취득해서 2018년 1월 달에 준공공임대로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2018년 2월 달에 서울의 B아파트를 취득해서 2018년 1월 달에 단기임대로 등록을 한 거죠. 그리고 2018년 11월 달에 역시나 서울의 C아파트를 취득해서 2018년 12월 달에 장기일반 민간임대로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019년 9월 달에 안양의 D아파트를 취득했는데 이 D아파트에서는 한 번도 거주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 2021년 12월 달에 안양에 있는 D아파트를 매도할 예정인 거죠. 이렇게 매도하고 나면 2022년 1월 달에 B아파트가 최초로 자동 말소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동 말소가 되면 이 신청자는 그 자동 말소된 B아파트에 2년간 거주해서 거주주택으로 바꿀 예정인 거죠. 그랬더니 2026년 1월 달에 이번에는 준공공임대로 등록했던 A아파트가 자동 말소가 될 예정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 신청자는 거주주택으로 바꾼 B주택을 언제까지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것이냐,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미리 질문을 한 거죠. 세법 해석을 신청한 겁니다. 그랬더니 기재부가 어떻게 답을 줬느냐, 거주주택으로 바꾼 B주택과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된 A주택 그리고 C주택, 이 세 개 주택 모두가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면 그때는 두 번째로 자동 말소가 된 A주택의 등록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인 B주택을 양도한다면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다라고 답을 줬습니다. 참고로 거주주택인 B주택과 임대주택인 A주택, C주택 이 주택들의 비과세 요건을 살펴보면, 먼저 거주주택인 B주택은 2년 실거주 여건을 충족해야겠죠. 그래서 신청자도 자동말소가 되면 그 주택에 들어가서 B주택에서 2년간 거주할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A주택과 C주택은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 이하, 그리고 임대 기간 동안에 임대료 5% 증액 제한, 그리고 당연히 민특법상 임대사업자 등록과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까지 맞춰야 되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그런 요건들을 충족해야 되고, 주의하실 건 A주택 같은 경우에 나중에 자동 말소가 될 거잖아요. 그런데 A주택은 등록 말소 이후에도 5% 임대료 증액 제한 룰을 지키셔야 되고,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폐업하지 말고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거주주택인 B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A주택은 임대를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 C주택도 임대는 주고 있어야겠죠. 그런 요건들을 잘 지킨다면
A주택이 말소가 된 날, 그때부터 5년 이내에 B주택을 양도한다면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세법 해석을 놓고 우리는 두 가지 주목해야 할 것과 두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을 체크해 봐야 됩니다. 먼저 주목해야 할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도 등록말소 이후에 거주주택으로 전환시킨다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구나.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구나 라는 겁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하실 텐데 제가 시간상 설명을 다 못 드리지만 결코 당연한 게 아닐 수 있었거든요. 어쨌든 가능하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현재 상태, 그러니까 최종적인 지금 시점을 기준으로 세법 해석을 하는구나 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조금 말이 어려운데요. 이건 이제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면서 이렇게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어떤 조항이 있었냐면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임대사업자가 말소가 된 날, 그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한다면 비과세가 가능하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그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임대주택이 2호 이상이라면 그때는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그 임대주택의 등록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23항에 나와 있는데요. 사례를 보면 분명 비주택이 먼저 자동 말소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주택 등록 말소일 이후 5년 이내가 아니라 A주택 등록 말소일 이후 5년 이내로 팔아라 라고 해석을 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 앞서 설명드린 그 사례와 다른 사례로 만약에 제가 거주주택인 A주택을 가지고 있고 그 외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B, C 임대주택 두 개를 더 가지고 있어서 총 세 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B주택과 C주택이 순차적으로 등록 말소가 된다면 그래서 B가 먼저 말소가 되고 그 다음에 C가 말소가 된다면 B주택이 말소가 됐을 때 제가 그 주택을 먼저 팔아버리는 거죠. 그럼 남아있는 건 거주주택인 A주택과 임대주택인 C주택, 물론 이 C주택은 말소가 됐습니다. 이렇게 두 개 가지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거주주택인 A주택을 팔아서 비과세 받으려면 이미 팔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B주택의 등록 말소일부터 5년 내에 팔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남아있는 B는 팔았으니까 남아있는 C주택을 기준으로 그 C주택의 등록 말소일로부터 5년 내에 팔아야 하는 건지 이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명확한 답이 없다 보니까 보수적으로 이미 B주택은 팔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B주택의 등록 말소일로부터 5년 내에 거주주택을 팔아야 비과세 받을 수가 있구나 라고 보수적이면서 안전한 답을 주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례를 보면 어쨌든 B주택이 먼저 말소가 됐고 그 B주택을 임대주택에서 거주주택으로 바꾼 거잖아요. 그러면 임대주택이 사라진 건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B주택의 말소일이 아니라 두 번째로 말소가 된 A주택의 등록 말소일로부터 5년 내에 팔아라 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제 사례를 뭐 설명드렸던 그렇게 B주택을 판 경우에도 남아있는 C주택의 등록 말소일로부터 5년 내에 팔아야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런 사례에 속한다면 혹시 모르니까 반드시 팔기 전에 국세청에 사전 답변을 신청하거나 아니면 기재부에 세법 해석을 신청해서 지금 이처럼 신청을 해서 답을 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주의해야 할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앞선 사례와 같은 경우에 비주택이 최종 1주택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앞선 사례에서는 그 비주택에서 임대주택을 이렇게 거주주택으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2년간 거주할 예정이다 라고 했으니까 어차피 매도 시기는
2년 후가 되겠죠. 자, 이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그 비주택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전에 거기에서 2년 이상 거주할 수도 있거든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살다가 이사 나가면서 그 집에 세를 주고 임대사업자를 등록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럴 때는 나중에 이제 그 주택이 임대주택에서 말소가 되고 자진말소든 자동말소든 말소가 되고 나서 거주주택을 만들었을 때 그 2년 거주요건은 통산이기 때문에 이미 거주주택으로 바꾸는 순간 이미 요건을 채웠습니다. 그러면 바로 팔아서 비과세 받는 거냐? 이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앞전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11월 2일 날 기재부가 내놓은 요건에서 여기에는 2021년 1월 1일 현재 일시적 2주택만 최종 1주택에서 제외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임대사업자를 이용해서 거주주택 비과세 받는 것도 그 일시적 2주택에 들어가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2021년 1월 1일 현재 일시적 2주택만 제외니까 만약에 주택을 3개 이상 가지고 있다가 그 주택을 팔아서 일시적 2주택 만든다거나 올해 이후에 아니면 올해 1월 1일 이후에 집은 2개 있는데 이 2개가 일시적 2주택이 안 돼가지고 새롭게 집을 사서 3개 만든 다음에 그 중에 하나를 팔아서 나머지 2개를 일시적 2주택 이렇게 만든 경우는 최종 1주택에 해당이 된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례 같은 경우는 집이 4개였잖아요. 3개는 임대주택, 하나는 그냥 주택, 안양의 D아파트. 그런데 그 D아파트를 언제 팔아요? 올해 12월 달에. 그렇게 팔고 나서 3개 주택에서 하나가 말소가 될 때 이걸 거주주택으로 만든 거잖아요. 만약에 D주택을 팔지 않았다면 B주택은 비과세가 안 되겠죠. 결과적으로 D주택을 팔아서 어찌 보면 B주택과 A씨를 일시적 2주택으로 만든 것과 같으니까 이런 경우도 만약에 이 B주택이 최종 1주택으로 판정을 한다면 이미 그 B주택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전에 과거에 2년 거주했다 하더라도 2년 이상 비임대주택을 거주주택으로 만들고 나서 그때 다시 2년 거주하고 팔아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제가 모른다라고 한 건 뭐냐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정말 국세청과 기재부의 세법 해석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경우라면 과거에 2년 거주한 적이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집을 팔기 전에 국세청에 사전 답변을 신청해서 답을 얻으시거나 아니면 기재부의 세법 해석을 신청해서 답을 얻으신 다음에 집을 파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의해야 할 것 두 번째입니다. 이게 거주주택 비과세는 생애 한 차례만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만 인정이 됩니다. 언제부터? 2019년 2월 12일 이후부터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사례에서 만약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은 적이 없는 경우라면 말씀드린 사례에서는 비주택을 팔 때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 과거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은 적이 있다면 주의하셔야 돼요. 이때는 좀 난입니다. 먼저 그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2019년 2월 12일 이후에 비과세 받은 거냐? 만약 그렇다면 사례와 같은 경우에서 비주택은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과거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시기가 2019년 2월 11일 이전에 비과세를 받은 거라면 이때는 다시 이제 그 비과세 받고자 하는 비주택 그 주택을 언제 취득했느냐 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그 주택을 2019년 2월 11일 이전에 취득했다면 비과세 가능하지만 만약 2019년 2월 12일 이후에 취득했다면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어떻게 해석할지 종잡을 수 없으니까 반드시 집을 팔기 전에는 국세청에 사전 답변을 신청해서 답을 얻으시거나 아니면 기재부에 세법 해석을 신청해서 답을 구하신 다음에 집을 파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임대주택을 자진말소나 자동말소가 된 이후에 거주주택으로 전환시켜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 부분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임대사업자 제도가 폐지가 되면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다 보니까 정말 임대사업자를 이용해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 부분이 너무나 어려워졌습니다. 반드시 주택을 파실 때는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국세청에 사전 답변을 신청해서 답을 구하시거나 아니면 기재부에 세법 해석을 신청해서 답을 구하신 다음에 주택을 양도하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